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디니 우리 슈퍼주니 어여. 자, 我的 朋友 이거 끝. 응? 어. 끝이야. 어? 자, 我的 朋友 디 东海，好久不见，好久不见。 简单介绍一下新专辑吧。啊，微博，微博 ，OK， 이겼습니까？네， 자 저희 슈퍼주니어 DNA의 두 번째 미니 앨범 About You가 3년 5개월 만에 드디어 이렇게 발매가 됐는데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일단 타이틀곡은 우리 동현 씨가 만든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트랩 힙합 곡입니다. 네, 굉장히 들으시면 신나고 여러분이 또 이 여름에 한번 시원하게 들으실 만한 노래니까 들으시면서 그냥 춤도 추시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R&B라든지 뭐 트로피칼 뭐 여러 가지 뭐 힙합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르의 곡들이 또 들어 있으니까 또 솔로곡들이 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 버전, D 버전, N 버전, E 버전 모두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앨범을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用三个字描述一下主打曲《包曲》的魅力。 세 단어. 세 단어. 그러니까 세 글자. 네. 세 글자.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세 글자로. 이. 동. 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다. 그리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동해 그 자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네요.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리 동 하이. 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네. 리 똥 하이. 잘했어. 리 똥 하이. 네. 这次是时隔许久发行的专辑，在准备过程中有遇到什么困难吗？ 일단 저희가 3년 5개월 만에 나온 앨범이니만큼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앨범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수정도 많이 하고 또 믹스할 때도 저희가 좀 많이 좀 찾아가서 또 이렇게 조금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참여를 많이 한 앨범이라서 더 애착이 가고, 그리고 군대에서부터 휴가를 나와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같이 DNA 앨범을 냈을 때 이런 음악을 했으면 좋겠고 저런 음악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음악 저런 음악을 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서 이렇게 좀 오랜 기간 끝에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在专辑准备过程中，对方什么时候、什么事件让你发出“哇，做得好”的感叹呢？ 일단 민혁이가 이번에 솔로 앨범 자작곡을 이제 한국 앨범에 넣었었는데 자기는 조금 이제 컨셉적이고 좀 춤과 좀 섹시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좀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생각만 하고 있었지 직접적으로 들려줬을 때 정말 정말 곡을 되게 잘 쓰고 컨셉도 굉장히 잘 잡고 가사도 되게 정말 잘 쓰는구나라는 것에 깜짝 놀랐고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노래가 아닌가, 일루전이라는 노래가.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请展示一下新曲《包曲》的重点编舞。
이게 이 포인트 동작 굉장히 간단한 안무인데 우리 팬분들께서도 이름을 또 지어주셨어요. 네. 혁재야 따라와, 동해야 따라와 라는 춤인데 저희가 댄서분들과 다 같이 이렇게 일자로 서서 기차놀이 하듯이 추는 춤인데 뭐 동작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따라다니시면 돼요. 네. 네, 앞뒤로. 네. 내가 찾던 사람 바로 너야. 네가 찾고 있는 사람 나야. About you.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在繁忙的行程中会感受到压力吗？有压力的话是怎么缓解的呢？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하면서 팬 사이트에 들어가서 팬분들께서 올려주시는 어떤 응원의 글이라든가 저희를 향한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뭐 편지 같은 걸 이렇게 읽다 보면 진짜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또 힘을 내고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하는 것 같아요. 네. 有跟中国粉丝见面的计划吗？ 네, 일단은 저희도 너무 중국 팬분들을 만나고 싶고 가고 싶고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또 조만간 그런 기회가 꼭 생기지 않을까. 네, 벌써부터 저렇게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조만간 저희도 그런 계획 꼭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를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通过这次的专辑活动，最想从粉丝那里听到的评价是什么？ 사실 평가라기보다는 이번 앨범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앨범을 들으니까 진짜 힘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면 저희도 따라서 힘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저희가 열심히 또 준비한 앨범이고 여러분께 어떤 선물처럼 드리는 앨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받으시고 노래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힘이 난다 라고 느껴주시면 저희도 덩달아서 아주 큰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생겼어요. 계속 들어도 부족한가 봐요. 아니 저만 말고 또 저희 슈퍼주니어한테 데뷔할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고 잘생겼고 멋있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싶네요. 主打曲《包曲》的灵感来源于什么呢？ 저는 항상 그 사람을 좀 관찰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서 지나다니는 뭐 남성이건 여성이건 뭐 노부부의 노부부들의 사랑이건 사랑 뭐 청소년들 그리고 뭐 20대 30대 40대 이런 좀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그냥 어느 순간 그냥 포인트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가 항상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나 좀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겐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싶고 누군가에겐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로맨틱한 느낌을 좀 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었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생각했던 것 같고 그 메시지 자체가 오로지 너를 내 마음이 너로 향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라서 좀 사람들을 좀 관찰하는 부분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이 좀 돼버리긴 했는데 밥이랑 좀 그런 식사를 좀 한다기보다는 과일을 좀 갈아 먹는 습관을 좀 들이고 있어서 과일을 먹고 그 다음에 뭐 비타민이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홍삼이든 뭐 블루베리 홍삼이든 그런 걸로 좀 배를 좀 채운 다음에 운동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스케줄이 없을 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한 4시 5시에 첫 끼를 이제 첫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악 작업실에서 음악을 만들든 뭘 하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는 조금만 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는 아닌데 좀만 하고 좀 야식을 좀 먹고 싶다 싶으면은 그때도 그냥
어떤 식사류보다는 이제 또 과일을 좀 먹고 자는 편. 네. 그래서 좀 건강을 좀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了日本演唱会舞台的导演工作，请分享一下导演感想。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슈퍼쇼 세븐을 처음으로 이제 총 연출을 맡아서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영광스럽게도 동해랑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이번에도 제가 D&E 콘서트 연출을 이제 맡게 됐는데, 뭐 제가 혼자 한다기보다는 이제 동해랑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나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연출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저 또한 앞으로도 계속 뭔가 이런 공연 연출에 또 꿈이 있어서 이번을 또 좋은 저의 어떤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께 좋은 공연 보여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조만간 9월부터 있을 D&E의 그 일본 투어 정말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실제로 좀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그냥 뭐 집에서 주로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뭐 침대에서 거의 잘 안 일어나요. 침대 아니면 소파에서 앉아서 TV도 많이 보고, 아니면 영화 보거나, 밖에 나간다면 혼자 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뭐 동해를 불러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뭐 그런 게 다예요. 저는 또 쉴 때는 좀 몸도 마음도 좀 쉬려고 하는 편이라서 뭐 많은 거를 하진 않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그러니까 저겠죠? 네.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때는? 대답하시죠. 네. 같은 남자끼리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뭐 뭔가 느낄 수 있죠, 뭐. 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 친구는 참 이런 매력 있는 친구구나, 뭐. 그럼. 집에서 빨래 할 때? 아, 근데 빨래 잘해요. 네, 집에 갔을 때 가끔 빨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 빨래를 한 모습이 가정적인 남자. 네, 가정적인 남자도 그렇고 뭐 세탁기랑 친하더라고요. 세탁기랑 이야기도 잘 하면서. 네, 빨래를 하는 모습이랑, 그리고 저한테 밥을 차려줄 때, 집에 놀러 가면은 또 이렇게 손수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그 밥과 손수 또 그 뭐 냉동식품 요리 같은 걸 손수 이렇게 데워서 줄 때, 그럴 때 아주 아, 이 친구가 결혼을 하면은 꼭 밥은 이제 자기가 아내 먹고 이제 아내가 해주겠구나라는 그런. 이거 나한테 하는 질문이야? 너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어? 했어. 그거를 너가 나한테 질문. 노래방에서 자신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는?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 즐겨 부르는 노래. 사실 노래방을 또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는 편인데, 간다면 아무래도 멤버들이랑 이제 주로 가겠죠. 그러면 멤버들끼리는 좀 옛날 노래를 좀 많이 불러요. 저희 뭐 연습생 때 즐겨 들었던 노래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H.O.T 선배님들, 뭐 아니면 신화나 잭스키스 선배님들의 어떤 그때 당시 유행했던 90년대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네, 뭐 네, 멤버들이 왜냐면 또 그때 당시에 함께 저희가 그런 음악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뭐 그런 노래들을 즐겨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슈퍼주니어 D&E의 소식을 더 잘 알고 싶으시다면 아이도 앱으로 와주세요. 여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